휴대폰이 이게 진화가 애들이 숙제를 저는 제안할 수 있게 하거든요. 휴대폰이 나오는 어느 날 선생님 그림 대신에 그리지 않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아니나 그렇게도.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나. 오, 그래 5초 이상이면 된다. 얘는 엑서사이즈, 윗몸이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5초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몇 분은? 4분 57초. 4분 57초. 네? 천양의 이병전향가 그 노래. 저도 놀래서 야 5초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5초면 된다는 게 그렇게 오래 했어? 실은 이 아이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인 최대가 나이 걔를 멘토로 소개를 해줬고 같은 동네 살거든 자양동. 그러니까 걔가 제자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이 70개 72개인가 되는데. 72개, 1분에 72개는 장난이 아니야. 그냥 천천히 하면 저도 100개 돼요. 5분 걸쳐서 하면 100개. 그러니까 1분에 72개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마지막에 끊어집니다. 끊어져. 근데 그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하루 300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300개 하는 장면을 그 뭐지? 세종대 앞에 어린이대공원역 거기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멘토형 소개해줘서 고마워서 한번 해봤다고. 딱 그전에는 이게 1학기 기말고사 과제고 1학기 중간고사는 얘가 과제 안 했어요. 멘토링이 이렇게 소중해. 진로지도가. 그 진로지도가 최고의 생활지도.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한 나이는 없다. 얘가 스타가 된 거죠. 300개를 하니까 남자애들이 그 아이의 복근이 얼마나 여자애들이 그 아이의 복근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